지금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익 카메라죠. 네, 코닥의 M38, M35도 있고 M38이 있는데 M38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렌즈 스펙은 똑같거든요. 네, 잘 모르겠지만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는 일단 배터리 플래시가 발광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3A 배터리 한 개가 들어가고요. 네, 토익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로 보시면 돼요. 네, 썸휠 방식으로 이렇게 감아주고 어느 정도 감기면 찍히는데, 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쪽에 이 휠이 있어요. 휠을 이렇게 몇번 감아주시면 딱 하고 클릭하고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주시면 셔터가 움직이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게 셔터 속도가 125분의 1초로 고정이 돼 있어요. 네. 자, 고정이 돼 있고, 일단 이 여기 보시면 플래시 스위치로 이렇게 옮길 때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리개가 조정이 되게 돼 있어요. 플래시가 금지일 때는 이 구멍이 이렇게 이 사이즈고, 플래시가 켜지면 구멍이 더 커지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나름 얘를 움직일 때 조리개 링이 바뀌거든요. 바뀔 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 렌즈를 좀 가로막겠죠? 이런 상태에서 촬영이 되면 잘 사진이 안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런 구분이 있으니까 플래시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확실하게 스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다 보이죠? 렌즈 밑에 플래시가 없을 때 구멍이 작아지고, 플래시를 쓰면 네, 어쨌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대부분 이제 플래시라는 게 조리개와 연동이 돼 있다. 네. 자, 필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어떻게 넣냐면 뚜껑을 열고 얘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해서 밑으로 넣으시고, 그다음에 얘를 닫아요. 닫아요. 그다음에 이제 필름이 빠져나오면 이렇게 얘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포퍼레이션 끝에 보시면 이 톱니가 있어요. 톱니에 얘를 살짝 걸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쳐주시고 이제 감아보세요. 어느 정도 감았죠? 감아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운터가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미를 감을 때 얘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야 되고, 이것도 카운터도 한 칸씩 움직여야지 정상이죠. 네, 그래서 딱 멈췄어요. 클릭 소리가 나면 이제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감아주면 딱 멈추고 찍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걸잘 확인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갔다는 거는 중간에 필름이 잘, 붕떠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뭐 플래시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배터리가 있나? 배터리를 한번 다른 걸 이어서 보통 이제 플래시가 충전이 완료가 되면 이쪽에서 아마 램프가 들어올 거예요. 이게 플래시가 고장인가? 네, 어쨌든 얘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플래시가 사용이 준비가 되면 여기 이제 이게 깜빡여요. 깜빡이고 나서 그때 찍어주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찍어주시고, 초점거리는 항상 1m 정도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용 카메라랑 스펙이 다르지 않다. 네, F값도 10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플래시가 없으면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네, 그점 유념을 하시고, 얘는 지금 플래시가 고장인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그 고장 제품도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시고, 이제 안 되면 바로 이제 저기 뭐야, 교환이나 이런 걸 부탁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플래시 온오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스위치가 중간에 있으면 조리개 링이
렌즈를 가려서 사진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스위치를 항상 똑바로 해주시고, 다 찍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휠이 안 움직이겠죠. 필름이 다 빠져서 한쪽에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되감기를 하는 과정은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이런 표시는 필름의 단면이에요. 필름의 단면이고, 필름을 집어넣는다는 되감기 리와인드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리와인드 노브를 열어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감기면 이제 소리가 딱 없어져요. 그러면 뚜껑을 열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필름을 빼려면 얘를 아까처럼 다시 올려주시고 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플래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플래시 고장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게 신품으로 가격대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시면 이런 삼성의 토이 카메라가 있어요. 삼성에서 이거 80년대 카메라인데 렌즈 크기 차이부터 얘가 지금 4.5거든요. 네, 렌즈 코팅도 돼 있고 얘는 그죠? 렌즈 크기 차이. 그 다음에 뭐 80년대 또 다른 이건 이제 좌표인데 얘는 또 무려 3.8이에요. 렌즈가 굉장히 크죠? 네. 38mm에 35mm에 이거는 이제 화각이 31mm여서 굉장히 광각으로 찍히고, 얘는 이제 이것도 중광각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중광각인데, 그러니까 요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필름이 400짜리를 넣으면 사실 다 잘 나와요. 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이제 어두운 어두운 렌즈를 썼을 때 뭔가 좀 색감도 뭉개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이라고 많이 포장을 하죠. 물론 이제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연출이 되는 건데, 기왕이면 이런 이제 구형 이런 것도, 이것도 사실 이제 플래시는 고장이에요. 하도 이제 부품이 나가가지고. 하지만 작동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코닥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게 다 메이드 인 차이나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거에 투박한 토이 카메라들도 뭐 동면화 벼룩 시장 같은 데 가면 잘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또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존의 카메라의 재미를 이런 걸로 느껴서 또 좋은 걸로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애들에 비해서 과거의 토이 카메라들이 뭐 렌즈의 성능은 조금 더 좋다. 조금. 네, 조금 더 좋으니까 이런 토이 카메라들의 뭐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잘 한번 써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